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8회 정기총회에서 10년 넘게 논란이 되어온 납골당 투자 손실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결의가 나왔습니다. 정기총회 셋째 날 총대들은 응급재단 납골당 문제 사법처리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7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납골당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교회법에 의한 동시시벌을 결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법에 대한 시벌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대들은 2009년 충성교회와 체결한 납골당 매각계약 절차를 투자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매듭 짓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부실 매각에 관련된 응급재단 인사들이 자진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대들은 진행 중인 소송을 관리하기 위한 후속처리위원회와 응급재단 재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하기 위한 응급재단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